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또 하시는 게 당사자들에게 참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의 가정 이야기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은혜요. 네. 어떤 은혜를 저 경험하셨는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직장이니까요. 직장 내에 조금 오해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를 타켓 삼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사표를 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집요하게.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딸들하고 얘기하면 새 여인이 다 폭발해요. 새 여인이. 우리 집 딸만 둘이니까 여인처럼인데 나보다 더 화를 내요. 더 그쵸. 화를 내고 그 암흑의 교수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나의 죄인가 막팔 걷어붙이고 가서 싸울 기세예요. 그걸 보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내 화가 다 풀어지고 아 그래서 내내 편이 있구나. 편이구나. 아, 내 편. 변호사구나. 네, 나보다 더 많이 화를 내는구나. 더 많이 울어주고 그런 그걸 보면서. 아, 이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 사표 쓰지 말자.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맞아. 내 편이 돼줘가지고 맞아. 욕해줄 때가 가장 아, 여기 재밌다.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구나. 저는 저는 욕을 못 하거든요. 네. 나만 안 듣게. 이 목사님. 아, 네. 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공감되세요? 저는 오늘 계속해서 가정은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가운데도 평탄한 가정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위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다 돼가네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유럽으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스위스에서 일할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이제 성격이 반대예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다혈질, 아주 외향적입니다. 신혼 초기라 많이 싸웠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스위스 가서 새더라고요. 가서 대판 싸웠어요. 근데 집사람은 외향적이라 팍 화를 내고 엎드리면 잡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그때부터 밤을 새며 끙끙대면서 집사람 등짝에다 십자가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너무 재밌다. 그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안 맞으면, 애 낳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 밤 11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산기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방석을 하나 끌어안고 그 스위스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한 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이제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나무 옆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님,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저히 저희 사랑은 못 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이혼하면 할게 없으니까 길 좋은데 슈퍼마켓 하나 주십시오. 웃지 마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슈퍼마켓, 기도하는데, 진짜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때 들었어요. 내 평생에 두 번을 들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너무나 인자하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은 분이 마치 뒤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 딱 한마디. 얘야,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죠. 그 아이를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말이요. 아. 저는 그때 막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온몸에 이제 머리부터 막 경직돼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눈 녹듯이 머리부터 풀리는 거예요. 힘이 쫙. 네. 긴장이 풀리셨군요. 그리고 11월 달 추웠거든요. 네. 따뜻한 기운이 머리부터 발까지 몸도 마음도 녹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저 여자를 감당할 힘도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제 마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하죠. 오늘 오기 전에도 집사람한테 예? 기도 부탁하고 집사람도 잘하고 와 그러고 아주 좋은 이런 그 회복이 된 게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저 아마 슈퍼마켓 하고 있을 거예요. 머리 만지시면서 지금 편의점 국가세 이렇게 솔직한 고백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내게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또 누군가를 내가 품을 수 있는 또 역할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면 오늘 행복한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목사 설교를 네. 아무도 비평할 수 없잖아요. 마누라는 해주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그 뭐 들을 때는 좀 옆구리 찔리고 그냥 주일날 내가 설교 죽순 줄 잘 알면 알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또 밥 숟가락 들라 그러면 또 한마디씩 쫙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람이 옆에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네. 옆에 있어야 돼요. 아주 노래 꼭 결혼해야 돼.